자, 평균이 70점? 그럼 M이 70이지? 표준 편차가 5니까 시그마가 5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65, 80, 65 이상 85 이하인 학생의 수를 구하래. 우리는 사실 확률만 구할 수 있지. 확률을 가지고 사람 수 구하는 거야. 500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식부터 써보면은 성적이 성적이 X니까 지금 그치? X가 65보다 크거나 같고 8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부터 일단 구해보자인데 이 표가 X에 관한 표가 아니고 Z에 관한 표니까 이 X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X에서 M 빼고 그걸 시그마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이게 85에서 70을 뺀 다음에 5로 나누는 거고 이것도 65에서 70을 뺀 다음에 5로 나누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드디어 Z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Z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3까지 면적이겠네. 그치? 그럼 0부터 3까지의 면적이 지금 여기가 0.499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똑같지. 0부터 1까지가 이게 0.341이야. 그럼 0.840이네. 0.84네. 그치? 되니? 요거랑 요거 더해주는 거 요만큼이니까 말이야. 그럼 500에다가 0.8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84 곱하기 5네. 그치? 그럼 5, 4, 20, 5, 8, 420명이네. 됐지? 그 다음 80점 이상인 학생이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야.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니까 P, X가 80 이상일 확률. 그럼 Z는 80에서 70 빼고 5로 나눈 거. 그치? 그럼 여기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자, 이거 0이야? 2.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은 이쪽이잖아. 0부터 2까지가 0.478이고 2 전체가 0.5지. 0.5에서 478 빼면은 바로 이 넓이가 나오겠네. 그럼 0.5에서 빼주면은 0.022지. 맞아?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몇 명이니? 그럼 여기다 또 500 곱해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0.22가 되고 여긴 곱하면 뭐가 돼? 500을 곱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서 2.2 곱하기 5면 몇 명? 11명이 되겠지.